아,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네. 오랜만에 삼겹살이다, 그치?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 깻잎도 있고 파조리도 있고 풍성한 저녁상이에요. 관광객 어떤 분한테 하나 얻었어요. 오늘은 꿀주. 아, 제가 잠깐 뭔가 이렇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 남섬에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남섬 여행 오면은 렌트해서 이렇게 많이 운전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서 탕영등을 깜빡깜빡 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차에 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뭐 내가 좀 잘못했나? 왜냐면 문화도 틀리고 이렇게 이 차선도 한국이랑 반대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런가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 뭐 내 주유구가 열려 있었나? 아니면 뭐 좀 뭐가 내가 뭐 라이트를 켜고 다녔나? 대낮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점검해보고 그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경찰을 봤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 그게 이제 상향등을 한번 깜빡깜빡 해줘요. 그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왜 그러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상향등을 깜빡깜빡 켜고 나서 이제 좀 가다 보면 경찰이 항상 있고. 뉴질랜드 경찰 무섭습니다. 네, 짤 없고요. 잡히면은 무조건 벌금 내야 돼요. 뭔가 이렇게 그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또 운이 좋으면은 그냥 봐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경찰들 이렇게 언덕에 안 보일 때, 언덕 넘어가기 전에 거기나 아니면 좀 커브 있는데, 아니면 그늘 밑에 뭐 이런 데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보면은 앞에 오는 차를 위해서 깜빡깜빡 해줘요. 깜빡깜빡 하면은 그쪽에서 오는 사람이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요. 이거 불법 아닌가 근데? 경찰 이렇게 오는 걸 알려주는 게 괜찮은가? 법적?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어쨌든 뭐 그런 깜빡깜빡 앞차가 그렇다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정보? 네. 삼겹살 정보. 로건의 깨알 정보였습니다.